상수의 형태니까 좌표 평면에 넣으면 돼. 근데 어느 어디다가 x축을 놓고 어디다가 y축을 넣든지 그건 너희 마음이야.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여기에다 x축을 놓고 여기다 y축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럼 계산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막 음수가 나오면서 어려워지잖아. 계산이 제일 작게 나오게 x축이랑 y축을 그냥 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당연히 여기 x축은 높겠지. 어떤 애들은 여기에다가 y축을 높기도 하겠죠. 여기에다 y축을 넣으면 얘가 0,0이랑 6,0을 지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놀란다.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는 일단 여기를 x축 놓고 여기 가운데를 y축에 넣으면 어때요? 꼭지점이 있는 가운데를. 그럼 지금 뭐 콤마 뭐를 지나는 거야? 이 길이가 얘 다 합쳐서 얼마인데? 6이거든? 그럼 얘가 3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이해돼? 그럼 x좌표는 아니까 y는 a의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a 하나 모르잖아. 지나는 점 하나 알면 끝났잖아. 맞나? 뭐 콤마 뭐 지난다는데? 얘가 지금 3이고 이거 1점은 이게 얼만데? 2분의 3이잖아. 얘도 2분의 3이었거든? 얘들까지? 그럼 2분의 3,6을 지난다잖아. 2분의 3,6을 지난다고 그럼 A 나왔나? 응? 나오잖아. 그럼 지금 뭐 물어봤는데 너희한테 제일 높이 있을 때 높이 물어봤다고요? Y절편을 구해도 되고요. 꼭지점에 Y값을 구해도 되고요. 이해돼? 근데 A는 왜 적었어요? 이제 Y제곱 차이 얘를 모르니까. X절편만 아니까. 모르는데 그냥 1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1 적고 시작할 거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28, 273? 자, 이 함수에 대해서